계약 조건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그 인디게임 회사들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 번복했어. 근데 이제 신뢰도가 없어졌지. 언제 또 그럴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디게임 회사들이 번복을 했다 해도 아 이제 유니티는 아닌 것 같다, 다른 걸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 제가 자주 보는 채널이거든요. 김성애님이랑 같이 이거를 해가지고 영상을 찍었어. 이 사람이 오고 나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 나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EA에서 넘어온 분이래.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이제 어떻게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대 파괴형이 돼버린 김성애님이에요. 펠레, 김펠레. 진짜. 저 사람이 심지어 저 약간 발표하기 전 저 영상 찍을 때 유니티 주식 매각했대. 그건 뭐야? 이거 하기 전에 주식 다 해버린 다음에 그 발표했단 얘기야? 아, 따마. 뭐야? 탈벌하네. 유니티로 나온 게임이 워낙 많아요. 대부분의 인디게임들은 다 유니티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뭐 하스스톤도 유니티인가 보네. 내가 알기로는 겐신도 유니티일걸? 아무튼 뭐 그런 와중에 이렇게 된다는 게 참. 어몽어스도 유니티야? 카율 소프트라는 게임 회사인데요. 여기서 내년에 이제 판매 중지하겠다는 거예요. 이번 년까지만 팔고. 다 유니티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돈 내야 되니까. 이게 가격이 지금 9,000원이잖아. 봐봐. 그럼 9,000원에서 스팀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스팀에서 수수료 30%를 떼가요. 근데 이제 유니티로 만들었으니까 유니티로 또 떼갈 거 아니야. 그럼 이것 떼고 저 떼고 다 떼면은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뭐 떼가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이게 한번 플랫폼 만들면 진짜 그게 무서워. 그러니까 그게 플랫폼 장사가 정말 무서운 거야. 쿠팡 같은 것도, 쿠팡 이츠도 뭐 그런 플랫폼 장사고, 네이버, 다음, 뭐 카카오, 카카오톡, 어? 텔레그램 쓰라고, 텔레그램. 그런 것들. 한번 이 플랫폼 사람이 많으면, 배민! 그래, 배민. 배민도 요즘 막 장난 아니잖아. 좀 힙스터처럼 그런 거 쓰지 말라고. 남들 다 카카오톡 쓸 때 텔레그램 쓰시라고. 이 아저씨 많이 봤는데? 마리오 리액션으로다가. 맞아, 이렇게 딱 끝나. 죽을 때쯤 딱 끝나, 이렇게. 점프. 바로 숨은 물러. 중국 보고 있나? 1963조 어원치 미국서 세계 최대 리튬 매장지 발견. 아, 진짜 빨강 사기맵. 방장 사기맵 좀 그만해. 아, 그만해, 진짜. 거의 2000조네? 여러분, 그 졸업앨범 보면은 내 옛날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내 옛날 모습이 너무나 크린지 해가지고 아 네. 불태워버리고 싶지 않나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깔끔하게 찍은 게 그냥 더 나은 것 같아. 자, 누가 동물이지? I got the eye of the tiger. 어, 뭐야, 사람이 들어가 있구나. 아,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곳인가 봐요. 와, 딱 크다. 야, 근데 나 여기 위에 있을 때 재밌긴 한데, 여기 위에 있을 때 만약에 이대로 그 푸푸나 피피 하면 어떻게 돼? 갑자기 푸푸 피피 빡. 내 보고 있는데 머리 위에서 갑자기 똥. 밥차네, 밥차. 얘들아, 밥차 왔다. 갑자기 저기 끝에가 여기가 닫히고 여기가 열리는데. 비누가 돌아가나? 엄마? 설마? 오. 우와! 아! 떨어졌네. 아, 재밌었어요. 예. 넘어지는 거 뭐야. 실제로 사람 죽이고 싶어지는 게임이래. 둘이서 이제 같이 올라가는 게임이에요. 둘이서 하면 더 힘들어져. 못 깨. 깰 수가 없어. 둘이 하다 무조건 하나는 죽는 게임입니다. 아가, 꽃게 언제 먹을래? 다른 남자가 고기 사준다면 가지마. 오빠는 한우 사준다. 오빠 나 힌두교로 바꿔서 고기 못 먹어, 미안. 오우. 아이고. 누구냐. 웃긴 게 봤어요? 처음에 놀랄 때는 깨갱깨갱 하다가 나중에 오오오오 이런다? 봐봐. 처음에
스스로와 결혼하고 스스로와 바람 펴놓고 그걸 가지고 어떤 남자 탓한 여성. Woman who married herself then cheat on herself and blame it on man. Kowalski? Sorry sir, no clue. 그러니까 혼자 상상 결혼하고 상상 바람 핀 다음에 남자 탓을 한다고. 네, 이 사람을 관상으로 보면 안 되는데 머리색은 머리 색깔이 특정 색일 때 약간 그 파란색 아니면 보라색 아니면 초록색은 또 처음이네요. 보통 파란색이 많은데 또 그건 괜찮아. 핑크색 머리는 좀 괜찮아.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봐서 그런가? 아 이런 핑크색은 좀 이런 핫핑크는 좀 그렇고 요런 핑크는 괜찮은 것 같아. 이런 핑크는 괜찮은데 이런 핫핑크는 조금 그러니까 이런 핑크를 그래 이게 이런 핑크.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핑크색이 좋은 게 아니고 머리 색깔이 이쁜 여성분이 핑크색을 하면 이쁜 거구나. 아 역시 페아논이야.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네. 얼굴 때문에 좋은 거였어. 내시로든 이런 핑크는 싫어가 다 남자야? 아 죄송합니다. 사회가 원하는 남성의 옷 방식, 실제 남성들이 원하는 옷 입는 방식. 내가 생각한 게 아니네. 아, 난 그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나 이렇게 갑자기 이지랄 하면서 그건 줄 알았더니 가면 라이더네요. 못 참죠. World Thunder Player Spread. Restricted documentation on F-117 117 Night Hawk. 그 군사 기밀 문서 유출했대. Another one. 워선더는 도대체 어떤 게임일까? 제가 이거 얘기했더니 또 워선더 플레이어분 꼭 와서 댓글 달더라. 꼭 달어. 이게 많진 않아요. 한 명 혹은 두 명 정도 와가지고 워선더 그런 게임 아닙니다. 뭐 재미있다 재미없다고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래. 뭐 너 재미없대요? 근데 그냥 군사 기밀 유출을 한다고. 스타필드 친라데온 게임 아니었냐? 이거 봤어. AMD 카드에서는 이게 안 떠요. 이 엔비디아 글카에서는 이렇게 떠가지고. 그래도 한동안 이거 말이 많아. 이것도 내가 자, 다 이거 계속 그 커뮤니티 확인하면서 문제점들을 보고 있는데 엔비디아 DLSS는 없고 AMD에서만 그 하는 뭐라 그래 해상도 올려주는 뭐 그런 거 하는데 엔비디아 글카만 좀 유독 렉이 좀 걸리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AMD 글카는 그냥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히려 렉이 없었던 거죠. 아무튼 뭐 스타필드 얘기 그만 하려고요. 또 그 댓글 달려가지고 아 내가 이게 뭐랄까 그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스타필드와 나를 몰아일체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스타필드를 까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이렇게 저번에 답글된 거 어떻게 됐냐고 댓글이 달렸는데 제가 이거 스타필드 발매 전후 비교 이런 걸 올렸었어요. 근데 님 뉴 아틀란티스트 프리즈 찍을 때 세팅에서 클라우드 댄스리 낮게 설정하고 찍었죠. 그리고 성능 딸리면서 억지로 그래픽 설정 높게 하고 낮은 FPS로 찍는 이유가 뭐임? 내 컴퓨터 세팅은 존나 낮다는 걸 과시하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래픽 세팅 제일 높은 걸로 찍고 사람들도 제일 많은 걸로 찍고 있었어요. 제일 높은 걸로 해서 프레임 좀 딸리는 것 같고 그리고 3080에다가 글카가 그렇게 안 좋지 않다나 컴퓨터 그랬더니 자기는 3070으로 뭐 울트라 세팅해서 뭐 이렇게 뭐 DLS 모드 깔면 60 이상 잘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예 그냥 저 댓글 보고 아 그래 내가 댓글을 다는 게 아니었는데 댓글 달아버렸어. 못 참아서. 그래서 그냥 아 그러시구나 하고 그냥 그 이후로 댓글을 안 달았습니다. 제가 그냥 제 컴퓨터에서는 렉이 걸렸다고 한 거를 뭐 렉이 걸린 건 어떻게 뭐 깔고 모드 깔고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그냥 빡 바로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막 이것저것 막 모드 깐 다음에 모드 관리자 뭐 오거나이저 막 이런 거 깔면서 내가 다 일일이 체크하면서 막 업데이트 신경 쓰면서 막 그것도 나는 좀 아니라고 보는. 아무튼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순간 지는 거야. 예, 아무튼 네 죄송합니다. 제가 스타필드 재밌습니다. 마침내 마침내 USB 2.0 넣어줬습니다.
바로 가물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폰 15 프로랑 일반이랑 프로 맥스랑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프로에만 3.0을 넣어주고 아이폰 15 일반에는 2.0. 2.0이면 진짜 그 옛날 거거든. 요즘 누가 2.0을 씁니까? 그죠? 그러니까 프로로 가라는 건데. 근데 프로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3.0이잖아. 요즘에 3.2까지 나왔다고. 그게 좀 아쉽다. 그게 좀 아쉬운 거긴 한데 일단 그래도 USB 신기 어딘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나 진짜 커뮤니티 너무 웃기더라. 나 진짜 아니 갤럭시 쓰면 갤럭시 쓴다고 애플에서 욕먹고 애플 쓰면은 애플 쓴다고 욕먹고 애플 쓰는데 갤럭시도 괜찮다고 하면 너는 뭐 스파이냐고 하면서 욕먹고 갤럭시 쓰는데 아이폰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 욕먹고 아니 뭐 어느 편을 들어야 돼? 막 어느 쪽을 가든 욕을 먹어.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아이폰 커뮤니티에서 가봤다? 근데 또 아이폰 커뮤니티에서는 다 아이폰만 쓰잖아. 근데 뭘로 싸우는 줄 알아? 일반 모델이랑 프로 모델이랑 프로 맥스 모델 이렇게 3진영이 돼가지고 서로 까? 갈라치기 하면서 막 존내 까. 아이고 돈 없는 새끼들이 일반 모델 쓰는 거지? 어? 야 이 남자 새끼가 프로맥스를 쓰냐? 그 커가지고 주머니도 안 들어가는데 막 존내 서로 막 서로 막 싸워. 그러다 사고나. 아우 나 지금 내가 겁이 나네. 제발 오토바이는 타지 맙시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시어머니를 때렸다고 남편이 날 이꼴로 만들어놨어. 이게 정당해? 아니 정당하지 않아. 아니 한쪽 눈이 떠지잖아. 시어머니랑 그 갈등이 있었나 보네요. 그래도 말로 하지 왜 서로 때리고 그럽니까. 아들아 네가 태어나던 날은 너의 생일이란다. 아 이분 아들이었어? 그러고 보니까 닮았네. 애플 이 새끼들 진짜 생색내는 게 야발. USB-C 호환성의 아이콘. 좀 열받긴 해. 새롭게 탑재된 USB-C 커넥터 덕분에 아이폰 15를 충전할 때 쓰는 케이블로 맥도는 아이패드도 충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케이블을 써야 했던 번거로움 이제 안녕. 열받긴 하네. 너 때문이잖아. 야발. 저런 불평글 쓰면 유동이 또 어그로성 대가리 깨진 댓글로 시비털로 온다고? 아.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저는 중립으로서 아이폰이 좋은 건 좋은 거고 저런 거는 좀 기분 더러운 건 더러운 거고 갤럭시도 좋은 건 좋은 거 있고 또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거 있잖아. 뭐 기본 앱에 광고 들어가고 뭐 그런 것들 그거 두 개를 다 봐가면서 유도리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딱 그 자아의탁을 해버려가지고 와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근데 재밌긴 해. 그게 이때 문어빵 사이에 무언가 넣는다. 뿅 뿌숭 빠숭 달콤한 파인애플. 억대 매출이래. 억대 매출. 아. 파인애플 피자에 이어서 파인애플 타코야끼. 일본도 공격 들어갔다. 일본인한테 또 보여주고 싶네 이거. 근데 또 이상하게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손을 좀 흔들래. 남자 주얼리 모델. 속았어 이씨. 아 인터넷 믿으면 안 되니. 책 추천 좀 해줘라. 아무거나 상관없다. 내가 연인이 될 수 있을 리 없잖아. 무리무리 가로 안 해? 무리가 아니었다? 아무거나 상관없다는 말 취소. 한 번만 보고는 못 찾는 차량 사고. 응? 아 지금 여기 옆 왼쪽에 있었구나. 난 저 버스가 왜 저기로 이렇게 사이로 들어가지 그러고 있었네. 난 이 버스만 보고 있었어. 근데 왼쪽에 저차 봐봐요. 뭐야 저거? BMW였어? 저 왼쪽에? 저 BMW예요? 그런 거 같네. 예. 사이언스. 그러니까 뭐 사고가 아니고 정상 주행 아니야? BMW. 나는 저거 미국에 왜 저렇게 해놓는지 모르겠어. 저거 맨날 저기 껴가지고 막 저기로 들어가는 거 봐. 아 이게 뭔가 있네 이게. 아 이게 그러니까 이모셔널
뽑힌 거야 이게. 그러니까 USB-C 타입이 여러분의 핸드폰 꼬다리에 꽂혔는데 그냥 선만 빠지고 꼬다리는 그대로 붙어있는 느낌. 오늘은 뉴욕에서 바리스타 공부를 2년간 하고 돌아온 친구의 추억탕집 오픈하는 날. 이게 인생이다. 버킨 코리아 근황. 난 와퍼가 좋아. 요즘 트렌드예요. 예, 네, 그냥 누가 더 이상한 짓거리 하나. 그게 바로 요즘 트렌드다. 기차 피규어 같은 건데, 네, 기차 안에 이렇게. 그 와중에 얘는 좋아하고 있어. 얘는 싫어하고. 케이크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 칼질 세 번으로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래.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명을 잘라버려서 네 명이 되면 된다. 원피스 실사에 빡친 편집자. 아, 이거. 이거. 실제로 그 드라마에서 검이 조금 계속 좀 장난감 검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와, 이런 걸 고칠 수 있어? 대단하다. 이런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거야? 그 스타벅스 컵도 있잖아. 그 되게 유명한 거. 커피잔이 딱 떡하니 그냥. 그래서 이런 짤방이 도네. 라이드 뚜루레. 여기 스타벅스 커피가 있고요. 장금이에도 브루스타가 나왔어? 대장금 브루스타. 너무 떡하니 있네 이거. 어쩐지 수라상이 따뜻하더라. 아, 불멸의 이순신인데 크리넥스 딱. 이순신도 크리넥스 못 참지. 야, 휴지 있어야 되거든. 여기 또 칠성사이다 있네. 여기 떡하니. 이세계 음료수라고. 마지막에 그거 나오겠네요. 아스트라 비스타 베이비. 애니멀 부렛츠. 아니 너 뭐 불러.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키드스 키드 엑스체인지래. It's a kid exchange래. 선생님 질문 있는 사람? 절대 가만히 있어. 레이저. 그래, 제가 레이저를 보고 아까 버거킹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얘기한 거예요. 레이저 정도는 돼야 되거든. 요즘 10대들에게 유행하는 행동. 처음 보는 10대들이 날 눈앞에서 빤히 두고도 나에 대해 얘기하고 심지어 욕하는 상황을 세 번 겪었는데 불러 세워서 불쾌감을 표시하니 헐 대답할 줄 몰랐다. 헐 그냥 우리끼리 얘기한 건데? 라고 반응하더라. 날 게임 NPC급으로 취급한다는 거임. PC방에서 학생들이 음식 늦게 나온다고 아 야발 음식 언제 나와? 아 야발년 진짜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가 알바가 와서 주문이 밀려서 그렇다고 사과하니까 꿀먹은 벙어리됨. 그리고 알바 가니까 왜 저래? 말 건 거 아닌데 이런데요. 실제 요새 자기 외 타인을 NPC로 인지하는 사람들을 무지 늘었다. 그 외에 어린 아이들 보면 주변 아랑곳 안 하고 큰 목소리로 떠들고 숨바꼭질할 때 자기 눈만 가린다거나 하잖아. 그 상태에서 전혀 성장을 못한 거 아닐까 싶음. 여러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뭐 교권 추락 같은 경우에도 그 사회화를 하려고 학교를 보내는 건데 우리 애기는 무슨 왕의 DNA니 뭐니 하면서 그러잖아.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애들을 교육시키니까 애들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이는 부모 보고 그러는데 부모가 이런데 어떻게 아이가 자라겠어. 근데 제가 할 말이 아닙니다. 저도 뭐 방에서 맨날 아이 너 뭐 불래 이러는데 아빠 그게 뭐야? 아이 너 뭐 불래. 로스트아크인가 보네. 맞나? There it is.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숨을 한번 침을 꼭가다 삼키고는 바로 어쌔신 크리드 영상 같이 보자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저 짬바. It's okay, officer. She's actually 5,000 years old fairy. 야 이게 미국에서는 그런가 봐. 아 저거 5천 살 묵은 요정이에요. 너무 화낼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아 국가의 대부분 성인 여성은 키가 5피트 미만입니다. 아스몽골드는 베테랑이래. 꼼짝도 안 했대. Didn't even flinch. 강의 중 대참사. 아 이거 진짜 나도 개빡치는 거에
이거 진짜 좀 짜증납니다, 여러분. 아니, 블루스택 쓰는데 블루스택 옆에 이게 계속 나와. 옆에 이런 광고 계속 나와. 그 저기 노벨 피안지 뭔지 뭐 계속 짜증나 이거. 베자스 자식 자유도네. 오버워치 팀포2. 아,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하지. 좀 오래됐지 팀포2가. 오버워치 팀포2. 근데 오버워치보다 자 예, 아주 적절하네요. 레전드 전영모. 아, 잭스하고 싶다. 집으로 가버려. 전역해버려. 대각박에 뭘 붙인 거야, 미치. 어, 300이야? 야, 예비군 어떻게 가려고? 안녕하세요. 오리버 사무이문이다. 쑥대이보소. 뭐? 안녕하세요. 오리버 사무이문이다. 쑥대이보소. 자, 저요. 내곡한 커미션의 세계. 얘랑 이 사람이랑 같이 뭐. 그 고객님, 이 다 괜찮은데 그 차원이 안 맞아서 좀 힘듭니다. 차원이 안 맞아요. 세탁기에 들어간 고양이 나오게 하는 거? 뭔데요? 안에 오이라도 집어넣나? 오케이, I see what you're going through. You shouldn't use that word like that. That's offensive. Gay. Yes, good. You got it. Gay. 뭐야 이게? 모르겠어. 이거 해석 좀 예, 해주실 분 댓글로 써주세요. 아, 그 짭 조름한 비키니 시트의 추억이요. 이거 빨간색으로 칠해야지. 됐다. 음안. 우먼. AI가 이제 직원들의 생산성을 감시하기 위해 쓰인다? 어, 지금 여기가 카페고 몇 분 앉아 있었나 그걸 보는 거네. 세상에, 미쳤네. 컵 몇 개 만들었는지도 보고. 근데 이거 약간 이렇게 하니까 무슨 게임 같다. 무슨 심지하듯이 카페 매니저 시뮬레이터래. 그러니까 이거 중국에서는 할 법한 그런 거 아닌가. 근데 또 만약에 내가 CEO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하고. 근데 이건 또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건 진짜 좀 많이 애매하네요, 이런 거는. 나 가슴 커서 알바하는데 포스기가 자꾸 눌려서 음식 튀겨. 진짜 괴롭다. 그냥 서 있는 건데 막 터치되고 장난 아님. 가슴이 날라댕기나. 어, 내 지금 가슴 너무 커가지고 막 그러면서. Hey, you have a plan later this week? Let's grab a drink if you free. 야, 시간 되면 나랑 같이 술이나 한잔 마시자 이건데. According to your Apple Pay later history, you can't afford this date. We have automatically unsent this message. 아, 이 메시지를 취소했대. 지금 당신의 애플페이 히스토리를 보면은 너 이 데이트 이거 돈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알아서 취소할게. 라고 AI가 알아서 여러분 가계부를 관리를 해준다 이거죠. 아, 그러니까 be like. 아, 이건 one fit, two fit. 이 발은 누구 발인데? 어이, 거지 같은. 자,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